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올해 CVPR에서 발표할 예정인 Structured Knowledge Distillation for Semantic Segmen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Distillation은 2014년도 힌튼 교수팀에서 발표한 이후 모델 컴프레션이나 네트워크의 로버스트니스를 개선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신세그멘테이션의 효과적인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한 것으로 개별 픽셀들의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뿐만 아니라 픽셀들 사이의 관계를 로스에 반영해서 스트럭처드 놀리지를 디슬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놀리지 디슬레이션은 잘 학습된 티처 네트워크의 정보를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데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소프트맥스 레이어의 출력인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한 그라운드 트루스로 활용하는 방법과 티처 네트워크의 피처맵 정보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데 가이드를 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원활 인코딩된 하드 레이블을 이용하는 반면에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네트워크에서 나온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소프트 레이블로 활용함으로써 폴스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스 카테고리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6이라는 숫자를 학습할 때 5는 6과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6과 비슷한 모양일 때 나타나는 논제로 확률값을 학습에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knowledge distillation은 복잡한 티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비슷한 성능을 가진 낮은 복잡도의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모델 컴프레션이나 여러 개의 티처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네트워크 앙상블 또는 어드벌저리얼 이그잼플들에 대한 로버스니스를 개선하거나 티처 네트워크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셀프 디스틸레이션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디스틸레이션 방법은 픽셀 와이즈 디스틸레이션, 페어 와이즈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전체 영상의 정보 논문에서는 홀리스틱 놀리지라고 하는데 이를 로스에 반영하기 위한 어드벌저리얼 러닝 이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페어와이즈 디슬레이션과 홀리스틱 놀리지 디슬레이션으로 영상의 스트럭처드 놀리지를 디슬레이션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각 모듈을 로스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준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티처 네트워크로 만든 프로바빌리스틱 맵과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출력을 개별 픽셀에 대하여 비교하는 픽셀 와이즈 로스가 있습니다. 페어 와이즈 디슬레이션은 어떤 피처 맵에서 피처 벡터들 사이의 시밀러리티 정보를 이용합니다. 어떤 피처 맵에서 두 피처 벡터 f 서브 i와 f 서브 j를 뽑고 둘 사이의 시밀러리티 a 서브 ij를 이와 같이 정의할 때 피처 맵에서 피처 벡터들 사이의 모든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이를 디슬레이션에 사용하는 것이 페어와이즈 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홀리스틱 놀리지를 디스틸레이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티처 네트워크의 스코어 맵과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스코어 맵 사이의 어드벌저리얼 러닝을 수행합니다. 어드벌저리얼 러닝 과정에서 인풋 이미지를 컨디션으로 주기 위해서 각 스코어 맵의 인풋 이미지를 콘케테네이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학습 단계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와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교차적으로 트레이닝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잘 학습된 PSPNet을 티처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있으며 ESPNet, ESPNet-C, MobileNet V2+, ResNet-18의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세모점은 논문에서 제안하는 Structured Knowledge Distillation 방법으로 개선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실험 결과는 아래의 아카이브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논문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